여기 이제 좀 어려운. 필름이 이게 어려운 거는 필름이고. 어렵지 않은데요? 필름, 기존 필름을 띄어내고, 띄어내는 작업 했었고, 그 다음에, 일단, 밖에서 슬하신다고 그러죠. 마이크로 엣지하는 거. 이두 가지를 하셨는데, 일단 필름 시공을 하려면 첫 번째로 이면지를 깔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필름면과 접착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착면은 유리 쪽으로 붙이고, 필름면은 실내에서 보여주는 면이죠. 순서에 의해서 필름을 붙이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필름의 이면지를 깔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면지 까는 걸 한번 해볼게요. 깔 때는 필름면을 보시면 반들반들해요. 이면지를 보시면 뿌옇죠. 만져보니까 알겠네요. 아, 만져보니까? 네. 눈으로는? 눈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눈으로는 잘 모르겠고. 조금 더 미끈미끈해요. 필름 쪽이, 이면지보다. 자, 필름 쪽에는 코팅, 스크래치 방지 코팅이 되어 있는데 그 면이 안 움직여. 이면지와 이면지가 만나면 잘 움직여. 그래서 눈으로 한 번에 구분이 안 간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붙여서 보면 필름과 필름이 미끄러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면지를 상단으로 올리고 왼손으로 잡고 필름이 이렇게 하면 하늘하늘해서 움직여. 그러니까 얘가 덜 움직이도록 왼손을 이 기둥, 좌측 기둥에다가 고정을 해놓고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습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요 손끝으로 이면지를 잡고 이렇게 띄는 것까지. 네. 한 번에, 저번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한 번에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려고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되나요?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돼, 절대로. 자, 썬팅을 배울 때는 다른 방법은 상상도 하지 마요. 일단 한 가지 방법을 할줄 알면은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을 시도해요. 와, 됐죠? 됐습니다. 네. 조금 더 벌려요. 아, 됐어? 네. 그 다음. 아, 자, 이걸로. 손 끝으로 벗기는 거예요. 또. 일취월장한 거 보이시죠? 네, 또. 네 개 다예요. 네개 다예요. 오, 이거 잡으면 잡는 대로 그냥 벗겨집니다. 아, 느낌인지 알았구나. 와. 한번더 마지막. 지난번에 이거 했었죠? 아, 절대 안 되더라고요. 한 번도 안 했었어요? 지난번에? 아, 지난 시간에는 안 했고, 저번에 네, 대표님 시도를 했는데 촬영할 때 제가 해봤는데 그때 안 됐었어요. Q&A 시간에. 보십시오. 네, 와. 됐습니다. 네. 자, 이 필름은 세상에서 이면지가 제일 잘 벗겨지는 필름이에요. 이걸로.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 갖고 오는 필름으로. 이게 뭐예요, 대표님? 알 필요 없어요. 아, 필요 없어요. 속았어요, 속았어. 나는 또 내가 잘해서 잘 벗겨지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 이제 이걸로 다두 개만 벗겨봐요. 자, 이게 이면지입니다, 위쪽이. 이면지 구분하고. 이면지 구분해 보겠습니다. 이거 벗기겠다. 야, 이거는 구분하기 쉽지 않네요.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렇게 받아요. 반사. 자, 느낌. 반사동화 심한 쪽 이면지군요. 반들반들한 느낌. 여기 이제 좀 어려운 필름인가 봅니다. 필름이 이게 어려운 거는 저거는 빳빳한 필름이고. 어렵지 않은데요? 쉬운데요? 장난친 거고. 확실히 어렵습니다. 자, 이게 딱 달라붙어 있네요, 확실히. 필름이. 자, 지금은 이제 전문 시공 기준으로 다 배워주는 거예요. 일반 차에 일반적인 시공에서는 염유질을 굽진 않아요. 성형을 하지 않는데 이거는 전문 시공. 전문 시공이 뭐냐? 문짝 전문 시공은 상단에 엣지를 칼로 다 날려주는, 엣지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성형을 해야 됩니다. 성형을 해주는 이유는 뭐죠? 뜨지 않고 잘 붙기 위해서. 안쪽에서 스퀴징, 최종적으로 필름 붙였을 때 성형을 안한 것들은 살짝 테두리에 뜰 수가 있다. 뜨면은 하단, 옆에만 튀는 게 아니고 상단도 뜬다. 상단, 이렇게 뜨는 상태에서 엣지를 치면 뜬 사이로 엣지 칠때그 유리의 가루가 들어갈 수가 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죠. 그래서 굽는 겁니다. 이거 올가탄 용액이에요, 이거는. 올가탄 용액입니다. 올가탄 용액. 배우는 거지만
틴트스럽지 않은 옷은 흰색 바지와 그래서 조금 옷도 보호할 겸 자 틴터 자 근데 실제로 매장에서 틴터는 이걸 잘 안 합니다. 썬팅을 처음 배울 경우에 썬팅 초보자들은 정신이 없어요. 그죠. 정신이 없어. 연장 하나 주로 쓰는 건 두 개 세 개거든. 연장 하나 가지고 일로 왔다 절로 왔다 뭐 해야지 뭐. 정신이 없어. 그래서 잘 쓰는 도구를 이렇게 하나를 집어넣고 칼 칼을 하나를 딱 집어넣고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놓는다. 그러면 좀 쉽다. 성형을 하기 위해서 유리 청소 내가 한번 보여줄 테니까 그대로 한번 해봐요. 청소 유리 청소만 몇 개월 한다고 그랬죠 제가? 유리 청소만 6개월? 3개월 6개월 해야 돼요. 올가 용액입니다. 근데 올가를 하셔도 되고 윈덱스를 하셔도 돼요. 바깥쪽은 내부 쪽에서 윈덱스를 쓰면 안 되고 이것도 전체 손으로 잡는 게 아니라 이 재질이 소프트하기 때문에 이 재질 소프트하죠. 유리 곡면이 있어도 다 곡면을 따라가게 만들어 놨어요. 손으로 다 잡지 않는다. 두 개, 세 개로만 잡는다. 그래야 각도가 다 나와.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자, 손이 이게 많이 움직여야지. 이렇게 많이 움직여야지. 근데 손가락으로 잡으면 어때요? 손의 움직임, 내 잘 움직임이. 자, 이렇게.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세 손가락으로 했지. 세 손가락 또는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끝을 잡는다. 세 손가락 내지는 네 손가락으로 끝을 잡는다. 자, 다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건 어려운 버전이고 이렇게 네 손가락으로 잡은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끝. 그리고 테두리에 있는 물을기를 제거해 준다. 자. 잠깐. 지금 물을 뿌릴 때 네. 이랬죠? 네. 이러지 말고 요렇게 짜는 사람들은 10년이 지나도 요렇게 그렇죠. 맞아요. 지금도 왜냐하면 네, 누가 네.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자기는 기술자 10년 된 기술자가 한 달 된 기술자한테 배워줄 때 요렇게 짜 그 디테일함까지 알려주질 않아. 이거를 두 번 내지 세 번 할 수도 있지만 자 한 번에? 한 번에 처음부터 풀 행정으로 풀 악셀 한 번 내지는 두 번 한 번에 다 묻나 안 묻나 한번 보자고요. 두 번이면 끝나잖아. 두 번. 근데 보통 이래요. 쓸데없는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쓸데없이 쓸데없는 행동을 줄여라. 이번 시간 많이 들어가는 거야. 이거를 좀 빠른 속도 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서 이 끝을 싹 느껴야지 이렇게 덮어서 가는 게 아니라 끝을 딱 느껴야지 하나 둘 이렇게 더 빨리 더 빨리 더 눌러야 돼요. 아. 그렇게. 알았어. 오케이. 이 처음 배우는 이 동작 자체가 평생 간다. 그리고 알려주지 않으면은 쓸데없는 동작, 오버랩 되는 동작, 그 다음에 더 많은 체력 소모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중복되는 동작과 움직임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이 문장을 기억하고 있으면 모든 썬팅에 다 응용하게 되는데 썬팅 수명이 기술적인 수명이 10년인 사람이 15년에서 17년, 20년을 갈 수 있는 비법이 몸을 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모든 움직임은 최소화를 시켜줘라. 자, 몸도 자꾸 일로 왔다 일로 왔다 하지 말고 이 동작 하나 속에서 단순한 간단한 동작으로 자, 물도 지금 한 번 뿌렸죠? 네. 한번 뿌리세요. 자, 이거 세 번 누를 거 한 번 눌렸어요. 이거 자꾸 쓰면은 손가락 관절 생깁니다. 20년 쓰면은 이거 관절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 번 뿌리는 사람하고 한 번 뿌리는 사람하고 어때요? 네. 3분의 1로 줄죠.
그래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내 몸을 보세요. 어떻게 움직이나. 자, 이렇게. 이렇게 숙이면 안 돼요. 오래 못 가, 허리가. 허리도. 자, 허리를 쓰는 것보다는, 허리를 굽히는 것보다는 가급적 키가 크신 분들은 벌려라. 이거 아니고, 어깨도 이거 아니고, 자, 몸 전체가 움직임이 적어야 돼요. 움직임이. 몸이 살짝 움직이, 이렇게 틀어주지? 이렇게. 이렇게. 아, 자, 이건 금방 안 되지만, 단순한 동작으로 허리를 쓰지 말고 자세를 무릎을 써라. 자세를 조금 낮추고. 다리 조금만 더 벌려요. 무릎을 조금.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이렇게. 키가 크니까. 문자를 하기 위해서 성형을 배울 건데, 물론 컴퓨터 재단을 해서 재단을 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그동안 영상 중에서 직접 가다를 딸 수 있어야 된다. 네.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 가다를 뜨는 방법을 알려줄 단계는 아니지만, 일단은 이 가다가 없어요. 없어서 따는 거예요. 네. 가다 뜨는 거는 한번 보는 정도로만 끝냅시다. 아, 네. 자, 가다를 뜨는 것은 이렇게 필름으로 딸 수도 있고, 필름이 좀 어두우면은 이면지, 이면지만 벗겨서 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면지만 따면은 잘 안 보이니까, 우리 영상 화면을 위해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면지가 아닌 필름으로 한번 따보겠습니다. 이건 가다용이라 이제 쓰질 못해요. 아, 그래서 상단 먼저 날려줘요. 또 이렇게 해서, 아, 이거 배웠죠? 이거 따는 거. 그 다음에 염유리는 얘 박힌 상태를 보고 얘가 박힌보다 몇 밀리 더 들어가야 되는지를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이 라인을 그릴 때 칼로다 바로 자르는 게 아니에요. 칼 자르다가 여기 나가면 어떻게 해. 표시만 해주고 실제 재단할 때 이것보다 키우면 되겠죠. 볼펜으로 이렇게 선을 그리는 방법이 가장 많이 제가 애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볼펜으로 했을 때 이렇게 선이 남죠. 자, 볼펜으로 해도 되고, 드라이버, 소형 드라이버를 갖고 필름을, 칼이 아닌데도 얘가 필름이 살짝 잘라주는 효과가 생깁니다. 강하게 라인을, 잘 보이죠? 네. 자, 꼭 볼펜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실제 재단시는 이 라인보다 조금 더 길게 자르면 되겠죠. 그리고 대략적으로 이게 너무 기니까 살짝 잘라줍니다. 여기도 이렇게 선을 보고, 경계선이고요. 좀 다루기 힘드니까 조금 잘라주는 거예요. 너무 길면 다루기가 힘들죠. 자, 이렇게 했어요. 얘가 이제 상단으로 올리려면 필름이 움직이면 안 돼요. 스퀴즈로 대충 밀어주고, 이 상태에서 위에 꺾이든 말든 그대로 올려준다. 그 다음에 하단, 박힌 모양, 대로다 잡아. 손으로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자, 드라이버로 손을 라인을 그려준다. 자, 이 모양을, 하단에 있는 이 모양이 직선, 자, 쇠자로 됐을 때 직선일 경우도 있고 살짝 비스듬하게 아로진 모양일 수 있어요. 차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모양은 실제 모양을 이렇게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보여지는 부분을 다 땄죠. 상단을 재단하기 위해서 필름의 결이 어디 있습니까? 이쪽에 있나요? 이쪽에 있나요? 수축하는 결이 이쪽에 있어요. 이쪽으로 결이 있어요. 눈에는 안 보입니다. 결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결이 있습니다. 이 결이 있는 방향을 수축을 해줘야 돼요. 수축을. 그러면 결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수축이 되는 거예요? 필름이 이쪽으로 수축이 돼요. 아, 이렇게. 근데 결이 여기인데 이렇게는 이쪽으로 불을 대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수축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근데 유리의 상단을 수축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를 수축하려면 필름을 세워서 잘라야 되겠죠. 이해가요? 이거 처음 듣는 얘기예요? 지금 1년 촬영했는데. 네, 이거 처음 봐요. 결이 있는 건. 그렇구나. 네. 필름의 결이 이쪽이니까 이쪽 넓은 면을 수축하기 위해서 잘라야 됩니다. 자, 하단 부분은 보통 그 경계선보다 한 1cm 정도 내려서 재단을 합니다. 거의 일자예요, 지금 선이. 이렇게 아로져서 유선형으로 생긴 게 아니라 일자라서 자대고 해도 거의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좌측은 바킹부터 보통 일반적으로는 3mm에서 5mm 더 키워서 재단합니다. 다음에 앞쪽도 바킹이 깊으냐 깊지 않냐에 따라서 5mm, 7mm 또는 3mm 해야 되는데 저 차는 한 5mm 정도만. 상단은 마이크로 엣지를 쳤지만 이 면을 그대로 똑같이 자르는 게 불가능하죠. 예. 손으로 자르는 게.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상단은 쳐준 이제 마이크로 엣지를 쳐 날려줘야 돼요. 그러자니 5mm 네. 정도를 키워서 여유 있게 가재단을 한 겁니다. 지금 이게 가재단이죠.